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얼굴 씹어 놓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다고? 네, 처음입니다. 그럼 제가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보편적인 부담처럼 해드릴게요. 네. 첫 경험이시니까. 자, 해운 다녀는 다 기해년이 올렸습니다. 자, 달에 월세 간다. 오늘은 그죠, 9월 달입니다. 그죠? 천이 넘고 만이나 넘는 성수님들 따라 드셨다가 그죠? 다 정묘생에 나는다. 네, 최씨 제자가 오셨습니다. 그죠? 최씨 할머니, 김씨 할머니, 서씨 할머니, 양씨 할머니, 그죠? 박씨 할머니, 권씨 할머니, 이씨 할머니, 송씨 할머니 따라 드시고 갑인생에 나는다. 김씨 신어머니의 성수님들이 오셨습니다. 그죠? 귀해생에 나는 김씨 신할머니의 성수님들이 오셨습니다. 최씨 제자 성수장군님과 하의 동반 받으셨다. 그죠? 이쁨 속에 귀염 주시고, 그죠? 귀염 속에 영검 주셔서, 원망이 없고 청원이 없이 돌보시며, 그죠? 다 바른 길잡이 될 수 있도록 도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선생님, 내가 지금 양단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게 맞다 그러세요? 근데 양단의 길에서 내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 하세요.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 내가 내 자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내 자리가 아니라 한 번 더 이동 아닌 이동격으로 옮기셔야 되는 기점이다라고 그러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올해 이상하게도 사람이 따라들어야 되는 운대시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면 네. 어떤... 지금 선생님 실례지만 결혼하셨어요? 아니, 결혼 안 했습니다. 그렇죠. 만나시는 분도 없으세요? 예. 근데 이상하게 올해 내가 사람이 따라드는 기점, 쉽게 말해 내가 뭐 배필이 생긴다든가 그렇게 사람이 조금은 따라들어야 되는 기점 또한 맞다 하시거든요. 이 네. 말이 뭐냐, 이상하게도 선생님의 운대가 자꾸만 활성화가 돼요. 그러다 보니 내가 나의 명예도 갖게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보면 나의 식구 또한 늘어나게 되는 형국이고,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하나 좀 흠을 잡자면은 이렇게 운대가 내가 상승을 하고 올라가는 기점인데 사람이 힘매가리가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 내가 이 욕심을 채워야 되고 따라드는 거를 내가 충분히 받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신 형국이다라고 그러세요. 근데 참 웃긴 게 선생님을 가만히 보면은 나오는 말이 그래요. 내가 분명히 충분히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역량도 되는 사람인데 내 스스로가 자꾸만 나의 재능을 감춘다 그래요. 내 스스로가 나의 흔히 말한 이러한 이거를 좀 탐욕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를? 내가 나의 욕심을 충분히 펼치면서 그 욕심껏 내가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 사람이라 그래요. 안 그러세요? 지금 의욕 같은 거는 조금 제가 이렇게 한번 불 붙으면은 딱 한다는 그런 거는 있는데 이제 이게 불 붙기가 힘들지. 아니 이제 확 붙었다가 이게 속으로 드는 게 빨리 포기를 빨리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근데 흔히 말해서 참 그렇다고 해서 용두사미 하신 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확 올랐다가 확 내려. 근데 저는 그거를 오히려 아까 표현을 했듯이 내 욕심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발휘를 다 못한다 그랬잖아요. 네. 조금만 더 뒷배가 있으면 조금만 더 뒷심이 있으면 참 괜찮을 사람. 근데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제가 사실은 저 직장 동료한테 그 돈을 좀 빌려준 게 있는데 그 돈을 12월달에 이제 갚는다고는 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못 갚을 것 같거든요. 네. 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 내가 이동 아닌 이동으로 또 올라가셔야 된다고. 직장에서도. 제가 안 그래도 제가 지금 한 직장에 지금 한 12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요 근래에 들어가지고 자꾸 직장을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직하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리에서 선생님이 충분히 합당한 예우대우 받는 것 또한 맞으세요. 근데 다만 선생님 스스로가 이제는 한 단계 더 성장을 하셔야 될 때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이 이직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내가 뭐 조금 알아보긴 했어.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옮김이 될 때까지 내 욕심을 채우세요. 그게 맞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 지나면서 충분히 그런 이동의 바람이 따라드니 흔히 말해 이러한 이동의 바람이 따라드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더 좋은 운대가 따라드기 때문에 더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따라드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아직 그 미혼이다 보니까 이 직장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지금 직장, 현 직장에 그대로 이제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고 예전부터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지금 일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데 제 마음이 자꾸 이제 부모님이 그걸 어머니가 다 회사 내부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지켜본 바로는 이제 여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같은 직종인데 다른 쪽으로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욕심 꼭 채우세요. 채우셔야지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냥 저는 좀 상담 스타일이 뭐냐면 핵심이 되는 것만 파드려요. 저는 갔다부터 막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는데 말이 많은 부당은 아니거든요. 근데 선생님 마음에 그런 게 있고 또 그런 운대가 따라되기 때문에 사람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찍어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네. 왜냐? 기륭화복을 점쳐서 좋은 거는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되고 흉한 게 있으면 피해가게 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그거는 좋은 기운이기 때문에 이직을 하시고 선생님이 나은 자리로 더 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근데 이 나은 자리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회사에서는 선생님이 발전이 없어요. 제가 좀 까드릴게요. 네, 진짜 맞습니다. 발전이 없고 옆에 내가 같이 일하는데 상사가 있을 거고 동기들이 있을 거고 후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 자체들이 의욕이 없어. 예. 그렇다 보니 이건 뭔가 으쌰으쌰해서 내가 뭔가 재미있게 좀 일을 해야 되는데 늘 그냥 물 흐르듯이 쳇바퀴 들어가듯이. 근데 또 웃긴 게 거기 사람들이 이게 종족의 특성이라 그러잖아요. 예. 이상하게 처음에 화이팅 넘치게 들어갔다가도 그냥 거기에 있다 보면 한 4년차, 5년차가 지나면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듯 됩니다. 네, 진짜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보다 더 발전을 해야 되고 뭔가 더 재미있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차라리 이직을 하시는 게 맞고 거기 이직을 하시고 나서 선생님이 근데 생각하는 회사가 있는데 예, 네,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자리 나요. 네. 딱 두 자리 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충분히 한 자리는 내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선생님은 의외로 탐구심도 많아요. 아, 제가요? 네. 흔히 말해 이거를 잔머리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해서 그 결과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거에 있어 선생님이 재미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곳으로 가실 거라고 저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옮기시는 게 맞으시고. 근데 선생님이 지금 미혼이에요. 근데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여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라 그래요. 예. 근데 이상하게 웃긴 게 뭐냐면 결실을 맺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예. 맞습니다. 참 웃긴 게 요즘 말로 치면 근데 선생님 30대세요? 예. 근데 이상하게 33, 34이었다 그래요. 지금 연배가 몇 년생이시죠? 82년생입니다. 82년생이요? 그러면은 지금 38이잖아요. 근데 예. 32, 33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때 연애 안 하셨어요? 32, 30대 초반에? 연애라고 하기보다는 잠깐 만났던 사람이 있었는데 저하고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죠. 예. 근데 제가 그때를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선생님한테 인연의 배필의 운은 있었어요. 근데 다만 결실을 맺기가 힘들어요. 이 말이 뭐냐. 충분히 뭐 외모나 뭐나 그런 거는 선생님 눈에 차는 사람이 내 옆에 나타날 수는 있어요. 네. 왜? 사람은 누구나가 저는 얼굴 안 봐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러면서 맨날 하는 말 전 첫인상 봐요. 첫인상이 얼굴이지 뭐야. 근데 이상하게도 선생님의 그렇게 눈에 차는 사람이 나타날 수는 있겠다만 뭔가 모자란 사람만 자꾸 나타나요. 흔히 말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 연애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 좀 맞춰주기도 하지만 근데 선생님은 음흉한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을 맞춰주는 척을 하면서 내 페이스로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좀 힘든 사람들이 자꾸만 따라들어요.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연애에 대해서 크게 재미도 못 느끼시고 그렇다 보니 선생님도 아까 말씀을 선생님이 하셨지만 이 내 마음에 불을 붙여줘야 되고 내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확 하다가 그냥 확 사그라드는 거라. 근데 그런 배필자가 따라드는 게 올해부터 내년까지 또 한 번의 인연의 수능이 있으세요. 근데 선생님이 이 만남의 자리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선자리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기고 소개팅 자리라고 하기도 좀 웃긴데 예. 뭔가 모르게 얼렁뚱땅 만날 것 같아요. 아,
그럼 아직까지는 올해부터 있다고는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인연이 될 사람은 아직은 안 나타난 거. 안 나타난 거죠. 과거에도 없었고. 근데 요번에는 좀 되게 재밌는 사람이 따라든다 그래요.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은.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은 선생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 이게 나를 조금 집착 아닌 집착을 나한테 해주면서. 아, 네, 맞습니다. 네. 그 집착 아닌 집착을 좀 해주면서, 흔히 말해, 오빠 뭐해? 오빠 네, 뭐해? 관심을 하는 계속 가져주는 사람. 관심을 계속 가져주고 집착을 좀 해주면서, 은근히 선생님을 조금은, 이 사람이 나를 좀 다루려고 하네? 이런 사람. 네. 근데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 좀 따라들어서 선생님 마음을 훔쳐갈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는 선생님 충분히 혼인 배필의 기운 또한 따라 드시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되세요. 고맙습니다. 아, 진짜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사람이 따라드는 형 그러니까 무당이죠. 뭐 딸린 무척 어떻게 10년 넘게 이렇게 밥 먹고 살겠어요 이거에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따라드는 사람이니 충분히 걱정하지 말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 올해 내년까지 선생님의 운기가 좋은 게 따라드니 이지기수 또한 충분히 옳게 따라드니 이제는 정말 불같이 붙었다가 사그라들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궁금하셨던 거 있으세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는데 그 돈은 그럼 아예 못 받게 되는 겁니까? 아니 받을 수는 있는데 예. 찔끔찔끔. 왜 난 말이 이렇게 나오지? 2, 3천이 나갔다 치면은 예. 이상하게 처음에는 몇백 들어왔다가 와. 처음에는 또 뭐가 예 진짜 맞습니다. 지금 3천 찔끔찔끔 예를 들면 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빌려가다가 그럼 갚았어요. 갚다가 또 빌리고 갚다가 빌리고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총 빌린 게 3천만원 딱 되거든요. 3천 되는데 저 말고도 또 그 사람 또 여러 사람한테 또 빌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소송 문제도 지금 걸려있고 제가 봐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 소송이라는 거에 손을 한 번쯤 얹으셔야 돼요. 그게 참 웃긴 게 근데 또 통장 내역이 있잖아요. 네. 그게 충분히 증거가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좀 정리를 하셔서 선생님이 그거에 손을 좀 얹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말로서 풀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내가 언제까지 뭐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내가 뭐 다달이 납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맹목적인 서류 하나는 문서 하나는 좀 만들어 놓으셔야 선생님이 편안하실 거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사람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왜 영화 대사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마린 오징어도 뭐 짜면 액기스 나온다고. 근데 그 사람은 진짜 너무 말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올 게 없어요. 네. 정말 그 불알 두 쪽이라도 갖다 팔아야 뭐가 나올 텐데 그걸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 근데 선생님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 그거는 좀 그렇게 해서 서류 진행을 해 놓으시고 거기에 한 손을 좀 얹으셔서 좀 강하게 압박은 해 주셔야 돼요. 네. 참 이게 웃겨요. 2, 3천 목돈이 참 어떻게 보면 만들기 힘든 건데 그 목돈이 나갔다가 자꾸 푼돈으로 날아가는 거니까. 네. 그건 좀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선생님 제발 좀 내 욕심을 채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예. 아, 너무 잘 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무당님.